핵심만 통 크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통큰 형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니, 두 분 저는 재밌어요.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저도 재밌어요. 저는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재밌는데. 네. 저한테 따지듯이 칭찬해드렸는데. 오늘 이슈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 이슈가 심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실 인류가 처음 접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예. 걱정해도 되는 거죠? 예. 아니, 저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의 정범진 교수,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학자를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예, 많은 분을 만나고 또 예. 당에서도 얘기 듣고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된 게 2011년도 핵연료봉에 문제가 생겨서 네네. 그때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매일 300톤씩 오염수 방류를 했답니다. 오염수 방류를 했는데 그 양하고 현재 방류할 양의 이 규모를 대비하면은 지금 30년 동안에 방류할 양이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 학자들은 얘기를. 그러면 2011년도부터 오염수를 방류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이 있었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더라도 그게 가장 먼저 피해가 가는 데가 일본 어민들이고요. 네. 그리고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해류의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 얼마나 걸냐. 4, 5년이 걸린답니다. 네. 송일종 의원이 6, 7개월 후에 만약에 우리 바다에서 방사물질이 오면 책임지겠다. 그런 식으로 네.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네. 과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윤상현 의원님이 잘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본색이요? 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일본 정부의 편을 듭니까? 일본에 그 뭐 십선했다는 저 아베 의원님 토모. 아까 같이 보셨잖아요. 네, 심각하다고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앞에서도 인용이 했듯이 미국의 핵물리학자 베레스라는 분이 세슘 137이 검출된 참치가 1년 내에 미국 해안에서 발견이 됐다. 네. 그럼 해양 생태계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어류의 그 생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 물을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런 논쟁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충분한 오염 정화 시간을 갖고 그것을 콘크리트화 하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위험들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왜 그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얘기들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6개월 뒤에 뭐 어떻게 검출이 안 되면 뭐 총선을 어떻게 한다 뭐 네. 책임을 진다 그렇게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네. 왜 일본 정부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알겠습니다. 자기들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 그것을 왜 대변하느냐. 일본 정부를 왜 변호하겠습니까? 변호 안 합니다. 대변 절대로 안 합니다. 아유, 그렇겠죠. 그러면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결정이 2021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가을에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한 평가 보고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환경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통해서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 네. 거기서도 알프스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했는데 그러면은 또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하는 문제를 윤상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했어야 된다. 네. 일단 아니, 여기 저 요정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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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오늘 할 게 많아요.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럼 넘어 한마디만 할게요. 네 가지 아주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달았다는 점.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대표 보수단체죠.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야, 이 대목에서도 두 분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힐 것 같은데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뭐 맥락상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선 넘은 발언이다 난리가 났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선 넘은 발언으로 말씀드릴 정도가 아니고요. 절반이 넘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린다는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전체 국민들을 정말 평화적으로 포용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정말 이끌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그런 안전이라는 거,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거는 대통령 스스로,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초래된 위기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런 위기 없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은 그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초래하고 무슨 핵무장이니 뭐 핵공유니 핵프로그램의 공유니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보수들을 결집해서 현재 실정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것에 대한 호도, 즉 가리용의 불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박범계 장관님이시죠. 왜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너무 변호를 잘하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발언을 보고, 이야, 김기현 대표하고 자주 만나시더니만은 이게 동화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의미죠? 강성으로. 아, 강성적 발언입니까? 그래서 여당 총재 같은 이런 발언이신데 사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를 계속 주장하고 국제무대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얘기를 장관들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도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불란사 같은데 유럽 가가지고 제재 해제하자. 또 유엔이나 지도자들 만나서 총전선언하자. 문재인 대통령만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네.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많았다. 아, 그렇게 보세요. 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구를 썼나 본데 시민들의 우려를 대변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파 진지 자유총연맹의 어떤 자긍심이나 역할론을 주문하신 게 아닌가. 그것도 네.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방금 했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씀 중에 나누기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네.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된 문제는 그건 대한민국만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공화당, 미국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정권의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그 속에서 지금의 정전협정에서 더 나가서 평화협정을 이행하고 그래서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그러므로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네. 그러한 논의 중심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서도 마저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갈라치기, 분열치기를 지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설사 그 단체가 다소 보수적인 단체를 하더라도 그 단체 가서 대통령이 이렇게 분열적으로 마치 전쟁하듯이 하면 쓰겠습니까? 반국가 세력. 그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겨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해서 남북화해협력을 위해서 노력한 건 맞습니다. 네. 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선언을 했어요. 또 9.19 군사합의 했어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로 실질적인 남북화해협력이 됐습니까? 2018년 4월 27일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비핵화 됐습니까? 아닙니다. 네. 완전한 핵무장화가 됐어요. 북한은 5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어요. 네. 이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가짜 평화 노름 저거에 딱 맞는 얘기예요. 네. 실질적인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알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과는 예. 전혀 다른 얘기. 알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문제니까 두 분이 좀 정치권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최근 윤 대통령이 여권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목표 의석수,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는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고 합니다. 뭐 야당 쪽에선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은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되고 이런 발언은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위반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예. 그때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뭐 사석에서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건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국정을 임하겠다. 각오다. 그런 예. 뜻으로 보고요. 근데 다음 총선 때 만약에 또다시 과반을 못 넘긴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식물정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170석 제시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전임 정부를 전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니까 170석으로 보이겠죠. 예? 권력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아... 대통령께서 물정을 지금 모르신다. 반국가 세력과 지금 싸우는데 그러면 다 170석이 아니라 300석을 다 가져간다고 하셔도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부족함 겁니다. 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PR을 구분하고 적 아니면 동지. 아무튼 다 적.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으로 보는 대통령의 사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민생, 경제 여러 가지가 위기고 외교가 위기고 안보상의 위기를 갖고 있는데 네. 대통령 눈에는 장밋빛 미래만 보인다는 얘기죠. 아. 자신감이 과도하다. 그 자신감이 과도한 거는 권력에 취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몰라도 진짜 모른다. 그 아마추어란 얘기는 홍준표 시장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압수수색 받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과관계는 모르겠어요. 네, 뭐 끝도 밑도 없는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는 건 좋은데 그러나 국민들 눈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 뭐 법적으로... 오히려 그거보다는 네. 민생에 전력을 다하겠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러한 의지를 표명해야지 이게 뭡니까? 네. 마치 특수부 수사팀 수사하듯이 선거를 목표를 딱 정해놓고 돌격 앞으로 다 반국가 세력이니까 네. 전부 다 쳐버려. 그리고 우리는 170석 얻을 거야. 아니 네. 300석을 다 얻겠다고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 이구에 지금 위원님이 완전히 거기 완전 여기에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도대체가 제가 헌법과 이 저 법률을 공부한 네. 사람으로서 파사출신.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한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좀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국가 세력 소위 말해서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종전선언 주장하는 그 말고 이 170석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현재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돌리는 건 아니다. 아, 예, 말씀드리고 170석 좀 전에 서영교 예.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선거법 위반 아니고요. 아, 그래요? 대통령도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당원으로서 네. 170석 이상 개인의 바람을 얘기할 수 있죠. 170석이 아니라 더 이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저는 왜 대통령이 170석 이상을 얘기했느냐. 소위 대통령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의석수에 가장 목말라하고 의석수가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행정부 대통령.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이 정말로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네. 항상 맥히는 데가 뭡니까? 여의도거든요. 여의도 아, 이 여의도 이 저쪽 국회. 여의도야 되면 힘들죠. 그러니까. 예. 아니 집권 야당 민당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집권 네.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169대 우리 113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의지를 얘기했다. 네. 아유 시간 없어서 질문 지금 제가 하나씩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 하나씩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경찰들이 막 이렇게 찾아줍니까? 누가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 정부에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회의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국방부 장관은 자기 사적 휴대폰 말고 네. 소위 국방부 장관에서는 공용 휴대폰이라는 게 삐리삐리하고 울리고 그래요. 아. 손에 꼭 쥐고 다닙니다. 국가재산입니다. 국방부 그거. 장관의 휴대폰조차도 그렇게 무슨 저 경찰에 심지어 강력팀, 강력 형사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생활 안전계, 분실물 같으면 생활 안전계가 다뤄야 되는데 어. 뭔가 신고 자체를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랬거나 아니면 경찰이 알고 기었다면 네.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경찰의 어떤 수사권 독립 네. 이런 건 다 날센 거고 네, 그냥 네. 권력 앞에서 알아서 킨 것밖에 알겠습니다.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아, 그렇게 보세요. 아, 저, 아 한동훈 장관이 저, 권력이 이 정도 셉니까? 휴대폰 잃어버리면 예, 예. 이렇게 다 아니, 저는 이렇게 다 총출동해가지고 다 차립니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윤석열 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오늘 장관 내가 흥분을 그, 좀 안 하게 법무 장관 시절에 포렌식 했어요? 못했어요? 누가요? 포렌식 한동훈 장관.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저 아이폰은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아요. 네, 네, 네. 아니 한동훈 장관 같이 정말로 휴대폰에 대해서 그 휴대폰에 뭐가 들어있는지 더 궁금해요, 진짜. 네, 네, 네. 포렌식 문제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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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일반 네. 국민이면은. 휴대폰을 누가 찾아줍니까? 아, 찾아줘요? 안 찾아, 이건 과면이 있습니다. 아, 이건 좀 과했군요. 황의조 선수 최근에 휴대폰 논란이 있었어요. 휴대폰 관리를 철저히 하죠. 그래서 아, 그게 뭐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네. 아, 한동훈 장관이 휴대폰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게 낫겠다. 네, 네. 네. 핸드폰은 아, 핸드폰을 목에 걸고. 아니, 어차피 안 열을 거니까. 네. 아니,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 네. 자, 핸드폰 여러분, 분실하시면 안 돼요.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예. 네. 합의 7선 의원님들도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은 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